100개 안면마비, 입이 돌아가는 경우는 말초신경마비입니다. 그래서 말초신경마비는 뇌졸중하고는 상관이 없고요.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증상이 조금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말초신경 안면마비로 인한 증상일 경우에는 눈에 주름을 이렇게 만들면 마비된 쪽에서는 이마 주름이 생기지 않고요.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했을 때 말초신경성 안면마비인 경우에는 마비된 쪽에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던가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